그 할머마들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공장에 취직했다가 사고로 죽었어. 그걸 여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이고 매번 그 명절 때마다 상을 차려놓고 아들을 기다리잖아. 아, 왜 이렇게 늦게 와, 이놈아. 우리 아들 오면 어쩌려고. 죄송해요. 여기 술이요. 아이고, 그려. 수고했다. 아이고. 이제 다 됐으니까 너 가고 싶은 대로 갔다 와. 저, 나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댕겨 오라고. 네. 아 근데 할머니는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사세요?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걸로 밥상 챙겨주려고 그러지. 우리 아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게 조개껍데기 술이거든. 그 할머마들 사고로 죽었어. 매번 그 명절 때마다 상을 차려놓고 아들을 기다리잖아. 저희 할머니. 아유. 아유, 뭐야? 왜 벌써 왔어? 그냥 가려고 했는데 좀 억울해서요. 뭐가 억울해? 하루 종일 그렇게 부려 먹으시고선 음식 맛도 안 보여주세요. 너 줄 게 어딨어? 이거 다 우리 아들 줄 거라니까. 에이, 이렇게 많은데 뭐 어때요? 아, 맛있겠다. 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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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쓰글놈아 그만 좀 처먹어. 우리 아들 줄 거라고. 아드님 건 남겨놓을게요. 할머니 우리 술 한잔해요. 아이고 넌 내 스타일이 아니라니까. 알았어요 알았어. 자 건배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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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 쭉 드세요 할머니. 아이고 아이고 저 미친놈. 우리 아들이 옛날에 그렇게나 공부를 잘했어. 학교 다닐 땐 내내 반장도 하고 전교 1등도 하고. 이야, 효자네요, 효자. 네? 할머니, 누워서 주무세요. 안 돼! 좀 있으면 우리 아들 온다니까. 아드님 오면 제가 깨워드릴게요. 네? 그러니까 편히 주무세요. 네. 아유.
여기 있어요. 어머니. 할머니, 할머니, 왔나 보네. 할머니, 할매, 최종훈이 왜 이렇게 안 나? 아, 조용히 좀 하십시오. 할머니 주무신단 말입니다. 그래, 범벌이 미안하다. 고생 많았어, 응? 이제 그만 차에 타지. 가자고. 거찬 사람들 담을. 아니, 얼굴이 왜 그러십니까? 할머니한테 맞으셨습니까? 어? 진짜? 최 병장님, 눈도 엄청 부었지 말입니다. 최뱀, 울었다.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. 어, 저 눈물 짜고 있어. 이런 씨. 그런 거 아니야, 이 자식들아. 이거 씨. 이놈아. 이놈아. 저분은 그 할머니 아니십니까? 이놈아. 어? 할머니. 아, 채민이야, 지금 출발해! 할머니, 더 주무시지? 왜 나오셨어요? 아이고, 이 싸가지 없는 놈아. 인사도 안 하고 가냐? 죄송해요. 꿈이 주무시길래. 이거, 갖고 가서 먹어. 됐어요. 할머니 아드님 오시면 같이 드세요. 아들 먹을 건 많이 남겨놨으니까.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, 얼른. 할머니. 아, 팔 아파. 얼른 굴어. 고맙습니다. 뭐해, 최종훈 병장. 시간 없어, 빨리 타. 우리 늦었어. 빨리 타. 할머니. 저 이만 가볼게요. 그려, 어여 가, 어여. 조심히 가고, 응? 안녕히 계세요. 근데 수진은 보셨습니까? 아, 괜히 고생만 하셨지 말입니다. 그 애당초 수진을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꿈 깨십시오. 참. 아니, 기적은 얼어 죽을 놈의 기적. 기적이 아무 때나 일어나냐? 시끄러, 이 자식들아! 남의 속도 모르면서, 이씨! 으휴,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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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! 등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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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! 아이, 무슨 일이! 아! 대체 뭐야, 이씨! 아우, 야! 아, 뭐야, 이거, 진짜, 이씨! 이런, 이씨! 아우! 아, 나 진짜 아파. 아, 야! 뭐야, 이씨! 아유, 진짜 어떤 놈이야! 아우, 야! 사고란 거 안 보입니까? 내려봐요.
빨리 내려보라고요! 나에게 말해봐. 너의 마음속으로. 야, 가만있어 봐. 어? 저 설마 진짜 쏘지다! 혹시 꿈 아니야? 안녕하세요, 이제 수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수지 맞아요? 정말 미세이 수지? 최병장의 선행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고, 아름다우시네요. 최병장은 수지와 포옹이라는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. 아, 하느님 감사합니다.